저희는 진짜 진짜 오랜만에 카마리 비치를 나왔어요. 카마리는 이렇게 산이 엄청 가까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아주는, 든든하게 막아주는 이런 느낌. 근데 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해가 이제 이쪽으로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 낮에 너무 예쁘고 좋은데 해가 짧아요, 카마리는. 그래서 선셋도 못 보고. 그래서 낮에 이렇게 오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훨씬 더 페니스나 다른 비치들보다 훨씬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쁘고. 이렇게 도로 폭도 좁고 이러다 보니까 뭐 샵이나 이런 데서 바로 후다닥 이렇게 비치 가기도 좋고. 하도 작아서 비슷한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비치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랜만에 나오니까 이제 아 여기 카마리가 또 페리사나 뭐 다른 비치랑 좀 느낌이 다르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느끼겠네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예쁘네요. 오늘도 저희는 이렇게 아침 바다를 나왔는데요. 오늘도 빵을 한 조각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에게 밥을 주러 가볼까요?
여러분. 저희는 저녁 먹고 이제 산책 나왔는데 선셋이 이렇게 예쁜 거예요. 3분 정도 걸어서 나오면 이렇게 예쁜 뷰를 볼 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이 멋진 뷰를 두고도 여기 살게 되니까 잘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산토리니를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아서 올해는 정말 예외적으로 항상 겨울이 되면은 산토리니를 떠났었는데 올해는 아마도 조금 일찍 떠날 것 같아서 여기 있을 때 많이 걸어보려고 합니다. Honey, the moonlight! Moonlight! 여기가 바다에 이렇게 달빛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정말 너무 예쁘죠? 정말 이 예쁜 동네를 떠나야 하다니. 여기가 히라 마을 뭐 여러 마을이 있는데 산토리니에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유적지 같은 것도 많고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인데 여기 정말 큰맘 먹고 이사 왔는데 너무 떠나기가 아쉽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망할 코로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한창 걸어서 그렇지만 여기 타운 뷰가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왜 이거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도 맨날 거리 생각을 못했나 세덱 리나입니다. 오늘은 촬영을 했고 이제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희의 이 레드 드레스와 함께 촬영을 하셨던 저 고객님이 이제 가시고 있네요. 저렇게 저렇게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너무 좋은 커스터머랑 되게 오랜만에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밥 주던 고양이도 오랜만에 진짜 만났어요. 예전 영상 보시면 이 고양이 나오는 거 있을 텐데 정말 한 거진 1년 만에 이 고양이 만난 것 같아요. I'm hypnotized by you. Toast 종류 되게 진짜 많죠?
그래서 토스트 할 때, 해 먹을 때 뭐 이런 햄 종류랑 치즈 종류 이런 거. 네? 토스트 치즈랑 이런 거 파는 거 이렇게 올리브랑 이런 절임 종류 이런 것도 팔고 이렇게 무슨 치즈 살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렇게 직접 썰어주세요 바로바로 바로. 응? 네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